와, 어떻게? 자, 그러면 1대1이야. 다음에는 또 뒤에서 만나. 진짜 현실적으로 기동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빡가리. 어? 맞아요. 비서네. 최종 결승전의 대결 종목은 비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적대잖아요. 제한 시간 내에서 진짜 일을 할 거예요. 기동이 진짜 미팅을 가질 거고 진짜 기동이 일에 진짜로 도움이 될 거예요. 격장, 센스, 지성, 업무 대리 능력, 서비스. 너의 직업이 원래 그래요? 자, 비서의 일을 하는 건 본격적으로 할 건 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라운드인 기동님이 좋아할 만한 비서의 복장을 갖고 오시면 돼. 아, 나 옷이 없는데? 나 진짜 없는데? 그러면 그 선정된 사람이 1라운드 이기고 그냥 1라운드 그냥 1대0으로 먹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아...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짤짐. 네. 어, 그래. 크구나. 자네가 새로운 비서인가? D컵 비서. D컵 비서인가? 다 커요, 저는. 엉덩이도 크고, 몸도 크고, 가슴도 크고. 발도 큰가? 발도 커. 왜 이렇게 노래 안 씻지? 아니 왜 이렇게 노란가? 건강 정신인가 봐. 다시 보이세요. 뭐야? 어, 왜 이래? 어, 나 왜 이래? 어, 왜 이래? 다들 뭐지? 김미서. 왜 이렇게 다 작지? 눈도 작고. 여기 다 커 스타일이고. 여긴 다 작은 스타일인가? 자,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라운드 웬만하면 큰 비서가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그 때에 따라 다른데 일단 누가 누구신지는 일단 정확히 알겠구만. 들어온 거 다 커비서 거 딱 봐도 아니야 딱 봐도 들어온 거. 아, 그렇게 추리를 하면 안 돼. 불안 치고 빤스 비칠 것 같아. 백방 그래서 노린 건데요? 제대로 하는구만. 그래. 이게 제대로 하는구만. 셔츠도? 아, 나 이런 또 블라우스 스타일은 좀 싫어해. 아, 그렇지. 다커비서 입으면 튀겠네. 벌어서 비서야. 일부러 이것도 노린 거야. 다 벌어서 비서.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작은데 이걸 하면 어떡하나. 자, 의상 점수. 자, 1라운드 승자 결정하겠습니다. 벌써요? 다커비서 승. 자, 이거 한복하겠습니다. 아니 어, 비서 큰 비서. 자, 일단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걸랑? 벌써요? 저기 둘이 딱 가가지고 발탄 네. 딱 시키고 네. 우리 먹을 거 하나 시키고 대기하시죠. 아, 그렇게 근데 삼겹살 먹고 싶지 않아요? 10시에 삼겹살 돼? 그러면 우리 기도서 작품? 기둥이 여기 앉을 것 같아서 여기 줄게요. 아니 여기 앉을 것 같아서. 기도 가면 말씀하세요. 아, 네. 선생님 혹시 허브 솔트는 없죠? 네? 허브 솔트.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회사에 빨리 갔다 올까? 난 그 정도 열정 없는 것 같아. 선생님, 이런 순간순간이 다 없어. 이런 씨. 아, 돼요? 와. 세.
메뉴 합격. 아니 근데 비서들이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가 왜 있어? 아 맥주 사랑의 훈장을 위해서 따라만 놨어요. 한잔 하시라고. 한잔 하실래요? 한 잔 줘봐. 네. 텐션 올리라고? 네. 저 어떤 분이랑 와! 아 이거 접대잖아요. 괜찮으신가요? 허브술주 입맛을... 누구 허브술주 부른 거지?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아 잠깐만 누가 뭔지 한번 보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여기서 허브술주 중에.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무조건 마늘 맛이라는 거 미안하지만. 어? 이거 대박? 어, 너 BJ 좀 밀어줘야 되겠구만. 앞으로. 어, 저. 조금만 들려. 어, 괜찮. 어? 약간 너 진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게 보였어 지금 느껴졌어. 오. 아, 일을 잘하는구만. 핸드폰 떨어졌어. 없어요, 이제? 그 아랫동이 그 사장이. 어깨 부상입니다. 이거 아직 마인드가 좋다. 어깨 부상. 오케이, 빨리 한번 보여줘. 근데 많이 묻었어, 지금. 이렇게 닦아줘야 돼. 누구? 저기 못 본 척 하지 말고. 네? 뭐? 뭐? 이렇게 해줘야 돼. 나. 아, 아니, 희연이. 희연이 점수 따지. 그래, 희연이. 내가? 희연이 지금 점수 못 땄잖아, 하나도. 미팅 가시는 거죠? 와! 아, 이거 아까 편의점 사왔네! 미친 게 제대로구만! 자 그럼 가시기 전에 2라운드 네. 승자를 결정하고 가는 게 나을 아, 2라운드는 저기 지하철 도착해서 할게요. 아. 둘 다 내 손 잡아줘야 돼. 오른손 잡아줘야 돼. 오른손. 오른손?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런데 비서가 원래 이런 안무를 하나요? 맞아요. 아 이게 좀 비서의 직업에 손등에 뽀뽀 한 번씩. 비서의 직업이 원래 그래요? 아니. 여기 막 존나 많은데 여기는 성수예요. 성수. 이제 제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인형 눈붙이기. 인형 눈붙이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문구 우와.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어? 어? 어. 네.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이사. 에? 마케팅 이사로. 진짜로? 진짜 진짜.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서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제가 전문가 게 제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또 해봤잖아요. 아. 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본사가 다쳐먹고 째는 구조냐?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밝혀내야 되고 비서들도 그 아주 기가 막히게 같이 파헤쳐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거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렇지. 네. 그럼 3라운드 하기 전에 2라운드 승자 먼저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두 명 중에 한 명에 제가 손을 잡아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선생님 혹시 허브솔트는 없죠? 국밥이야? 그렇지. 와. 아 이거 접대잖아요. 하나, 둘. 아 센스가 너무 없어 희연. 그냥 자기 이쁜 척만 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아까 전에 허브솔트 마늘 맛에서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입에 목캔디 넣어줄 때. 아 또 마늘 냄새 나면 신빙성이 떨어져요. 네. 자 이제 여기 본사고 네. 가서 이제 패면 돼요. 아, 알겠죠? 오케이, 너희들이 오케이. 프랜차이즈 점주다. 아, 나 오늘 오케이. 점주 상담 받으었다 이 마인드로. 오케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원래 양옆으로 하자. 양옆으로. 일단 벗어 옷을. 벗고 앉지 말고 서 있어 둘 다. 네네. 혹시 접대자리 아니세요? 아니 접대자리 무슨 내 그런 걸 시키겠어 내 설마. 그렇지 이렇게 서 있어야지. 아 잠깐만. 근데 너 서 있는 게 배에 가리려고 서 있는 거야. 아니요. 비서여서 가 이러고.
이런 것들이 있어. 서 있어야지 이렇게. 아하. 아하. 언제 오시나요? 뭐 가서. 우리 선생님 기다리십니다. 언제 오세요? 저희 사장님 기다리시는 거 언제 오신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도 출연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서 친구들이라서. 아 예. 예. 한번 일단 이 뭉근 목말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예,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이 비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진짜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점주도 이제 출근을 하면 안 되겠다, 완전 무인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출근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네네. 궁금한 게, 네, 컨셉이 네, 무인 무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황 체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캡스텍이라는 이제 캡스의 자회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매장을 관리를 해드려요. 상품도 채울 수 있고 물품도 채워드리고 청소는 기본적으로 하고 조립한 물품들도 채워드리고요. 점주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점주님이 실제로 매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만든 그런 것이. 너무한데? 그럼 점주님이 하는 게 없는데 너무 뭔가. 점주님이 최대한.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인 문구점 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야? 훔쳐가거나. 그렇지, 이게 애기들이 새벽하거든요. 네. 준비 자전거 타고 빨리 가고. 네. 슈퍼등도 타고 가버리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전에 실제로 설명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월 로수율이 한 2%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새벽하는 친구들이 적네요. 이게 일단은 동네 장사고 매번 오는 아이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난을 당하는 연령층을 보면 좀 성인 위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아 오히려? 아 오히려? 네, 초등학교 저학생 친구들은 거의 훔쳐가지 않는다고. 아 그래요? 진짜요? 실제로 작년인가 문구점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이제 도난한 사태가 기사화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경찰서에서 이제 무인 문구점에다가 이제 순찰하는 빈도수를 많이 늘리는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들도 그걸 이제 믿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분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출세출사 보면 조금 맛있다고 일단 거짓말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저희가 불시에 한번 검사를 네, 저희 미소 중에 한 명이 새벽하는 걸로 잡히나 안 잡히나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인테리어 앞쪽에 저희 매장을 보시게 되면 컬러풀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컬러를 저희 술술 따라하신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술생수인데요? 그 인테리어가 비슷한 느낌이 드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근데 왜 하필 쿼카예요? 쿼카요? 네. 원래 캐릭터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생각이 없이 하셨군요. 정확히 네. 귀여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 복합으로 세계관이 좀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아직은 근데 이제 깔끔 까더라도 인테리어는 굉장히 기존의 문구점이랑 다른 면이 있어서 아이들의 강의 이게 일단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느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럼 점주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맞아, 중요한 거 맞아요. 수익 구조를 좀 간단하게 끌어 말씀을 드리면 월 매출 1,5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수수료가 450만 원 정도를 솔직히 무인 문구점에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하고는 다르게 순수익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실제로 좀 알려주시려고요. 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옥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자를 순수익이요? 순수익이요? 저요? 헐 창업 팔려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투명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을 실제로 다 공개해드립니다. 아 진짜? 와. 만약에 이게 진짜면 다 되면 대박인 거죠. 거죠 사실 대박인 거죠. 안 잡으면 돈 버는 거 네. 진짜면 내가 빨리 3호점을 해야지. 광고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사실 우리한테도 이건 광고를 맡긴 거 같아요. 사실 3호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다음 진짜 실무로 한번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1호점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2호점은 지금 공사를 어제부터 실제로 들어간 상황이다. 네. 어딜 가서 우리가 그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호점은 1호점을 다둘 다. 그럼 그만 이동. 네, 네. 이동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씨. 저희 스낵바가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굶주리고 있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바로 동구이촌 점으로 가실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저 차가 갔어요. 대박. 지가 여기가 좋네. 그쵸. 봐봐요. 본사에서 걸 이렇게 세려도 저기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실패, 탈락. 도착. 내가 파리바게트 매를 가르. 잘 되네. 잘 돼요? 사람들 돼요. 이거? 왜 사랑하면서?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그러게 다. 야, 근데 세븐업이 딱 좋다. 근데 저기 CCTV가 다 있네. 야, 근데 이거 재고 파기 쉽지가 않겠는데? 근데 이거 재고 어떻게 파기해? 근데 애들이 진짜 많이 해. 동구 나오네. 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잘 되네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계속 오는데요, 애기들이? 여기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여기도 다 포토카드로 생각해서 포기만 할게! 네, 초등학교 느낌. 보기만 한다고! 아주 저런 식으로 엄청 들어가겠네. 네. 이제 네 개 살 거야, 그래서? 한 분씩 얘기해. 아니야, 네 개만 사. 이거 이게 뭔데? 이거 하나만 더. 와, 호돈분돈이 아주 계속 나가네. 일단 막 거기서 뭐 그거를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여기 음료수 얘기하면서 좀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챙겨오셨구나. 네. 오, 이거 많이 챙겨오셨네. 죄송하지만 첫 번째 테스트. 아, 이거 원래 다 직원들 먹으라고. 탈락입니다. 여기에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일단 본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쵸. 그걸 할 수 있나? 털렸네요. 이거는 네. 좀 네, 이거 통 털렸네. 아. 이게 지금 공사한 지 얼마 됐어요? 금요일 날 철거를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이 됩니다. 12일 걸려요. 사실 철거는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작은 사실 어제부터 한 거지. 빠르다. 일주일 걸려. 일주일. 엄청 빨리 걸려. 네, 그럼 관련해서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오늘 일정이 끝난 게 아니고 네. 미팅이 또 있고 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문구야 문말려에 그 맞는 의상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미팅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어야 돼요. 네. 그분들 또 롤렉스 시계 차시고 슈퍼카 끌고 오시는 분들인데 네네. 이게 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 옷을 사 와야 돼. 네네. 제한 금액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요? 네. 남자 옷이 5만 원에 괜찮은 것 같은데. 10만 원 안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위에다가 뭐 입을 니트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후드티를 하나 가져오든가. 아, 오케이. 뭐 알았죠? 네. 자. 빨리 가세요. 네? 시간이 없어요. 아, 주둥님의 미팅 시간에 맞춰야 돼요? 듯, 혹시 생각해놓은 스타일이 있어요? 후드티 박시한. 현서님은? 너무 궁금해.
목소리 그러지. 아, 좀 빨리 가려고. 귀여운, 귀여운 어필? 아, 근데 10만 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니까. 남자도 비싼데? 아, 먹고 살기 힘들구만. 기생님, 제가 형평성을 위해서 누가 산 옷인지 모르게 제가 오픈을 할게요. 오케이. 떨리네. 아니, 비서로서 아주 중요한 옷인가 보구나. 아니, 비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이거는. 자, 요렇게가 한 세트고요. 이게 이제 하얀색 티셔츠 안에 입는 거. 이렇게가 한 세트.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아우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게 둘 다 센스 같다.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나은데. 자, 환불까지 해봐. 환불이 안 된대요. 아이씨. 하여튼 이거 혹시 모르겠다. 씨발 이거. 근데 몸이 너무 내가 언제 다 스트레스 받아. 난 커피 스미스 있잖아 이거. 여기다 클러치 딱 메고. 아니야, 어, 현빈이네. 시크릿가을도 왜 이렇게 사람 용지를 못 이기는 아니 근데 아까 그 떡볶이보다 훨씬 낫네. 일단 오케이. 일단 이거? 일단 오케이. 어? 사이즈가 좀 잘 맞네? 어? 어, 내 사이즈 찾기 쉽지 않은데? 어? 이거 이쁘다. 어? 이런 씨. 어? 이런 씨. 지금 괜찮죠? 어, 괜찮다. 그죠? 사이즈가 딱인데. 사이즈 딱 내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 찾기 쉽지 않은데? 일단 제가 내 진지하게 사진을 해볼게. 오케이. 일로 내. 엄마! 뭐야? 그니까. 정확히 내가 딱 결정 났다. 네. 오케이. 2번. 2번? 응. 2번이 더 나. 저요? 이벤트 공기? 아무튼 괜찮아. 나왔어, 예쁘죠? 이거에서 합격. 예쁘죠? 이게 조명도 괜찮잖아? 예쁘죠? 이뻐요. 이뻐요. 예쁜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그 디테일 후진 거 뭔지 알아? 뭐야? 디테일 후진 거 뭔지 알아? 난 이게 입술에 있어서 이게 거부감이 돼요. 여기가 내가 봐봐. 존나 멋진 척하고 앉았어. 씨발 이렇게 되네. 얘 이 핏이 나온다고 내가. 근데 이거는 이 핏이 나온다 어떡하라고. 이게 이래 버리는데.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좀만 힘 줘봐요. 이러고 오는 눈깔이 존나 없네. 명신.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너 손도 어떻게. 은나. 은나 보는 눈 없다. 저걸 사라고. 그렇지. 오케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옷 선택과 업무 네. 같이 했잖아요. 3라운드 최종 결과 발표하시면 됩니다. 네. 3라운드 최종 결과. 이제 업무. 기자의 업무예요. 뒤 돌으시면. 아, 네네. 승자의 엉덩이를 제가 좀을 딱. 승자의 손에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없이 하셨구나. 정확히 좋네. 아하. 진짜. 뭐야? 감동 받았어, 그냥. 왜 이래? 몰라. 좋은가 봐. 다시 한 번 호텔 못 받아봤나 봐. 좋은가 봐. 네? 이걸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인생 잘 다녀오시고.